2016 KB 바둑리그 올스타전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현장 진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작전 타임 중입니다. 네, 지금 네, 드림팀 작전 타임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집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작전이에요. 작전 타임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깊게 들어가는 수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네요. 뭔가 지금 네. 여기서 좀 하자 이런 건데요, 분위기는. 자, 신진서 선수가 바로 뛰어들지도 모르겠어요. 신민준 선수는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자, 백집이 네. 의외로 많이 나면은 사실은 의외로가 아니고 많이 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흑이 뭔가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흑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건가요? 왜냐면 그거 그냥 네. 저 기분에 치우쳐가지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네. 다 백집 줘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그럼 좋긴 좋은 거고요. 자, 신진 선수가 그냥 네. 이걸로 완전 땅 따먹기로 가는 건데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네. 서로 그 영역 이거 뭐 서로 이겼다는 뜻인데 계산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네. 뭐냐면 뒷 선수들이 둘 게 없어요. 다 뒀어요, 바둑을. 집이 다 경계가 이루어지면 서로 상대 집에 좀 들어가야 바둑이 그 길어지는데 거의 바둑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건 이렇게 둬도 흙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가요? 꼭 신재 선수가 두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느낌은. 그런 건지 아니면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지 그건 좀 더 지켜보시죠. 선수 교체. 바빠요 네. 오늘. 예, 바빠요. 자, 네. 신민준 선수가 이제 내려가고 네. 신진서 선수는 계속 대국을 하게 됩니다. 신진서 선수는 깜짝 놀랐다. 네. 비행기 쓰러 옵니다. 네, 최정 선수. 네, 오늘. 자, 신진서 선수에게 과연 이 미인계 통할지. 예. 누나거든요. 누나죠. 네. 예. 자, 누나가 출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최정 선수는 뭔가 지금 또 검토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서 지금 이런 작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진 감독이 아주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네, 최정 선수 96년생입니다. 뭐 최고의 여자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뭐 경력 화려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최정 선수가 네.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KB 리그에서 윤준상 선수를 이겼어요. 네. 윤준상 선수를 이기니까 윤준상 선수가 그 다음 날 머리를 삭발하고 왔어요. 충격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최정 선수한테 남자 선수가 지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